같이. 어, 좋네요. 네. 근데 이게 사운드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게 네. 실제로 이제 안지훈님도 이제 써보시니까는 네. 노브가 많잖아요. 노브랑 네. 스위치랑 뭐 네, 심지어 이게 커스텀 모델은 아래까지 뭐 EQ 1, 2 뭐 네.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드라이브가 실리콘하고 밸브랑 이렇게 이펙터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예. 어떻게 이게 사용하는 것이 네. 예, 좋은 건지 제가 두 가지의 소리를 네네. 들어보시면 똑같이 세팅을 해도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소리 자체는 거의 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이 실리콘 쪽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거친 느낌이 살짝 있고요. 이쪽은 좀 정갈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갈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 채널로 쓰시는 게 이건 약간 취향 차이니까 네네.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갈하지만 드라이브가 살짝 많이 먹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왼쪽 채널에다가 제가 이쪽에다 게인 설정을 해놓는다면 오른쪽에는 만일 이렇게 해서 클린 설정을 하나 해놓으시고 네네. 이쪽에는 나는 크런치 사운드가 좋아 라고 게인 설정을 이 정도만 해놓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블렌드 버튼이 있거든요. 블렌드 버튼을 누르면 이쪽은 풀이 돼 있는 상황으로 그냥 바로 옮겨줍니다. 아, 얘만 이게 왼쪽으로 노브가 가 있어도 얘만 눌러주면 예, 예.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린과 크런치 세팅을 해주시면 이 페달로 왔다 갔다를 해줄 수가 있고 아, 여기 있으면서 좀 더 이제 활용적으로 변하는 거네요. 네네 아. 왼쪽 채널은 채널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 상황에 얘는 그러면 기본 크런치나 조금 게인이 있는 드라이브를 해놓고 풀 게인을 쓰고 싶다. 그러면 풀 게인으로 해놓으시고 여기서 살짝만 빼주시면 그런 역할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튜브 스크리머 같은 걸 쓰면 게인이 걸려있지만 클린톤 소리도 같이 섞여있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펙터의 조합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 페달로 인해서. 아 그렇군요. 예. 아, 이거 좀 약간 Q&A 시간 같이 됐나? 아,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신 것들이 네. 그 리바이벌 드라이브 커스텀 모델이 있고 네.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그건 이제 EQ가 있냐 없냐 차이고요. 네, 네. 얘는 한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만색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갖고 네. 그 아예 뭐 소리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 그냥 리바이벌 드라이브 원래 네. 버전이랑 한로드 버전이랑 뭐가 다른 건지 일단은 네. 게인량이 확보가 많이 됐고요. 전에 있던 처음 나왔던 모델은 풀 게인을 쓰고 싶어도 게인이 살짝 모자라서 앞에다가 부스터를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앰프도 그렇지만 게인을 많이 확보할수록 클린톤이나 그 로우 게인 쪽이 힘이 좀 빠지는 성향들이 있는데 지금 한로드 같은 경우에는 게인량도 확보가 되지만 그렇다고 힘이 빠진다는 느낌은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 한로드 모델이요? 네, 한로드는 그냥 완전 개인 추가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스튜디오 오히려 앰프 녹음을 안 하는 뭐 스튜디오 녹음 같은 상황에서는 네. 뭐 캠퍼나 뭐 다른 뭐 프랙탈 같은 걸 갖고 와서 얘만 가지고 와서 해도 개인량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네, 거죠? 네, 충분합니다. 아.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앰프에 그냥 클린 세팅만 해놓고 그냥 이거 가지고 드라이브 개인을 다 전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일반 모델 쓰셔도 되고, 네네네. 좀 더 이제 앰프 느낌 질감에 좀 더 개인이 크랭크업이 되고 싶거나 뭐 그런 네. 느낌이면은 한로드가 좀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약간 힘 있는 전 버전은 네네. 전체적으로 좀 힘 있고 펀치감 있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아, 그 요 네.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인이 더 네, 개인이 더 많고 가변성이 좀 넓은. 오히려 얘가 좀 더 이게 스펙트럼이 좀 더 넓은.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리바이벌 드라이브 한로드 네. 버전의 레퍼런스하게 세팅하신 걸로 네. 밸브 사운드랑 실리콘 사운드를 하나씩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실리콘의 클린 모드, 그다음에 슬라이드 릭 온. 그다음에 코러스를 기본으로 넣고요. 거기에다가 약간 미세하게 울렁거림을 트레몰로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기타로 이 파퓰러한 곡들에 사용하는 그 상황들을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노브에 놓고 그다음에 스플릿에 있는 소리 가지고 드림시어터의 뭐 풀미언더나 이런 추억에 젖을 수 있는 만한 그런 곡들의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노브에서는 우리가 팝이나 가요에서 많이 쓰는 사운드인데요.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법한 소리고 이 트레몰로를 요즘에 저는 굉장히 잘 안 쓰다가 이 클린 톤을 기본적으로 들려드리면 그렇지만 트레몰로를 추가하면 이 되게 자연스러운 울림거림이 생겨서 예전 소리에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소리에 더 근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요에서 쓰시면 많이 드라이브 질감이 실리콘으로 예를 들었을 때 실리콘으로 이제 네. 드라이브 가변성을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를 끝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B 모드입니다. 아, 육중하게도 나오네요 이게. 네, 육중하게도 나오고 네. 마샬 모드로 끝까지 한번 꺾어볼게요. 락을 좋아해갖고 이 사운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운드까지도 네. 표현이 가능하고요. 요거 하나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중간 모드로 놓으면 약간 따뜻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소리까지 네. 이럴 수 있나? 이 정도의 가변성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상황에 기타의 톤을 살짝만 줄여줄게요. 이걸로 네? 혹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끈적끈적한 약간 블루스 사운드 있잖아요. 네네. 블루지한 거. 블루지한 것도 가능한데 재밌는 거는 네. 제가 예전에 산타나 곡 같은 거를 연주를 했을 때 아. 레스폴 같은 기타를 썼을 때는 그 느낌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PRS나 산타나가 피아노를 쓰기 때문에 PRS 기타를 썼을 때 그 질감이 표현이 되게 잘 됐었는데 이 기타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락이죠. 네, 네. 락킹한 성향도 낼 수 있고 또 파퓰러한 소리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다른 성향을 여기서 어떻게 보정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거기에서 톤을 약간 어둡게 잡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산타나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끈 상태죠. 네. 네. 좋은데요. 슬라이드를 이제 켜고 켜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달라지나요?
그렇죠. 약간 챔버 바디를 쓰는 것 같은 서스테인이 생기면서. 아, 네. 아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구나. 네, 약간 배음도 좀 붙고. 네네. 서스테인에 대한 그런 하모닉스 같은 것도 좀 네, 생기고 약간 중저음도 네.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네네. 이게 표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기타를 바꾸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기타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쓰는 돈이 한 100만 원 더 쓰게 되잖아요. 기존에 그쵸. 대비해서.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상황으로 보완이 많이 되는 네. 아주 훌륭한 기타를 몇 대 갖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 한 10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보완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시연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좀 심층 네. 분석하는 하나 네. 하나 다 뜯어서 네. 심층 분석으로 네. 꼼꼼히 네 백종원의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집밥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네. 한번 좀 더 재미지게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